그만두는 게 제일 좋겠어. 그래. 당신 차 마시고 진정 좀 해요. 아이.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당신이 걱정돼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이제. 현우 때문에 또 당신 걱정할까 봐. 얘가 왜 이래요, 진짜. 아, 점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맘대로 차를 가지고 나갔어요. 아, 넌 저 차를 가지고 나갔으면 전화는 받아야지. 전화는 왜 안 받았어? 넌 네가 전화를 받았으면 네 엄마에게 걱정을 안 했을 거 아니냐. 못 들었습니다. 아니, 못 들었으면 나중에라도 부재중 통화가 찍혔을 거 아니냐. 그럴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니? 응? 미수가 저 몰래 외국으로 떠나는 걸 알고 공항에 가느라 그랬습니다. 너 몰래? 네. 아니, 왜 몰래가? 그래서 만났니? 제가 비행기를 못 타게 했습니다. 미수 붙잡으려고 운전을 해서 공항까지 갔단 말이니? 극한 사고를 내고선도 차를 가지고? 아, 글쎄, 저 못 돌았냐? 네. 어머니, 미수 만나는 거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미수하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겠다고요. 만약 허락을 받지 못하면 미술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술을 포기하는 건 저한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죽은 건! 아, 여보, 여보. 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 저, 여보, 아니, 진정 좀. 안돼, 방으로 들어갑시다. 자, 자, 어? 자. 여보세요? 아빠, 준이에요. 응, 아빠야. 왜? 아빠 올 때 줄넘기 사다 주세요. 유치원에서 가지고 오랬어요. 준아, 이따가 할아버지랑 사러 가. 아빠가 사온댔어요. 아빠, 안녕. 아, 할아버지 와서 사온댔는데 왜 뭐하나 아빠는 귀찮게 해. 할아버지도 귀찮잖아요. 그 대신 할아버지는 할 일이 없잖아. 아빠가 사온댔어요. 할아버지, 장기 더요. 응? 응, 그러자. 파블로, 봐봐. 저기 여자 두 명 앉아있는 거 보이지? 네. 이쪽을 보고 있는 애가 내 동생 친구인데 이쁘지? 네. 아, 제가 저번에 감자탕 먹으러 왔다가 파블로 보고 마음에 든다고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소개팅 한번 해볼래? 저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 없다고 그랬잖아. 있어요. 언제 생겼어? 아줌마, 파블로 여자친구 있는 거 알아요? 아니, 나는 몰랐는데. 정말 좋은 여자예요. 웃을 때 입을 커다랗게 벌리면서 웃는데 되게 예뻐요. 그리고 마음씨도 착하고 떡볶이 되게 잘 만들어요. 야, 단단히 빠졌구만. 눈에 뭐가 씌웠어. 정말이에요. 아까 조리장님한테 말한 여자가 나예요? 맞아요, 미성 씨예요. 내가 이뻐요? 이뻐요.